대부분의 경우에 현직에서 삐까뻔쩍한 경우가 더 우울증이 찾아오기가 쉽습니다. 내가 왕년에 뭐 했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내려놓으세요. 새로운 자기 세상을 만드세요. 안녕하세요, 조관일입니다. 저는 조관일 TV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유튜버고요. 오늘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은 우리 노후에 어떻게 살 것인지, 특히 취미생활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노후 문제를 한번 같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5060을 비롯한 노후 세대들의 문제점이 참 많이 있죠. 더군다나 50쯤 되면은 명예퇴직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명예퇴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참 고민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최근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은 노후에 저축을, 순자산을 어느 정도 해놨는가를 봤더니 약 3억 정도를 해놓은 사람이 우리나라의 평균이라는 겁니다. 부동산까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집까지 포함해서 3억 정도를 마련한 사람이 평균이라는 거죠. 그런데 집을 포함해서 12억 정도를 해놓으면 우리나라 상위 10%에 들어갑니다. 이 얘기는 뭘 의미하냐면요. 아, 내가 12억 정도 준비해놨으니까 상위 10%에 들어가서 노후는 안정하겠구나. 그게 아니라 집을 빼놓고 난 순금융자산을 가지고 생각하면 정말로 노후가 불안하다는 거죠. 아주 아끼고 살뜰히 해가지고 노후 자금을 마련하지 않으면요. 노후는 100세 시대라고 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재앙으로 다가온다는 걸 잊지 마시고, 괜히 말이죠. 남들이 한다고 덩달아서 뭐 여행 가시고 이렇게 하시지 말고, 저축이 참 무서운 겁니다. 노후 자금을 빵빵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여행 다니시던가 놀던가 하셔야 됩니다. 예외라고 하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모든 게 말이죠. 하려고 하면은 방법이 나타나고 하지 않으려고 하면 핑계가 나타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든지 전략을 하셔야 됩니다. 돈 없으면은 완전히 거지죠. 한마디로 말이죠. 초라한 노후가 되는 겁니다. 돈이 없으면요. 참으로 살벌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자식들도 찾아오지 않 는다는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5060 세대들의 노후 준비는 만약에 한 달에 지금 230만 원 정도면은 두 부부가 살 수 있다고 통계에 나와 있는데, 실제로 살아보면 230만 원 가지고 살려면 절대로 약값도 들어가지 말아야 되고 옷도 옛날에 있는 거 그냥 입어야 되고, 그런 통계에 현혹되지 마세요. 우리 부부는 현재 여건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의 돈이 있어야만이 노후가 될 것인지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퇴직한 직후부터 한 65세 까지는요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 230만원 가지고 택도 없어요. 친구들도 못 만납니다. 이렇게 되면 자기 나름대로 어느 정도의 노후 자금이 돼야 되는지를 계산해 놓고 그것을 만들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그 정도의 돈이 죽을 때까지 나오도록 만들어 놨다면 그 다음에는 사회활동으로 전환하셔야죠. 많이 진짜로 미리미리 준비해야 돼요. 제가 우려하는 건 뭐냐면 내일은 어떻게 되겠지, 그냥 오늘을 즐겁게 사는데 내일이 어떻게 된다는 보장은 전혀 없다는 사실이죠. 현재에 만족하면서 현재를 즐겁게 보내다 보면은 두둥뿌리 썩는 줄 모르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요. 대부분의 경우에 현직에서 삐까뻔쩍한 경우가 더 우울증이 찾아오기가 쉽습니다. 현직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던 사람이 어느 날 퇴직을 하고 나면은, 또는 퇴직이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하면 갑자기 무기력이 찾아오죠. 내려놓으세요. 내가 왕년에 뭐 했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내려놓으세요. 새로운 자기 세상을 만드세요.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법정 스님의 진달래는 진달래처럼 피면 되고 민들레는 민들레처럼 피면 된다는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비교하면 불행해진다 그랬어요. 이제부터 자기 세상을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요, 현직에 있었던 일거리 가지고 노후에 일자리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기술직은 달라요. 그래서 이 이과 출신들이 요즘 빵빵하다고 하는데, 사무직인 경우, 저 같은 경우에 농협에 있었는데 농협에서 뭐 돈 세고 대출하고 하잖아요. 노후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집에 뭐 돈 있는 거 그거 세겠어요? 자기의 재주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라이프워크라고 하는 게 있어요. 라이프워크가 뭐냐면요, 평생에 걸쳐서 할 만한 일거리를 만들어내셔야 돼요. 돈하고만 관계되는 건 아닙니다. 내가 심취해서 할 수 있는 일거리를 만들어내셔야지 늘 뭐 등산이나 다니고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술 먹고 뭐 아이씨, 그때는 좋죠. 저 같은 경우는요, 젊은 날부터 책을 써가지고 지금까지 61권의 책을 썼습니다. 결국은 저의 일자리를 만들어냈거든요. 어떻게 존재할 것이냐, 그것 중에 하나가 명함입니다. 나이 든 사람들 만나서 명함을 딱 건네면요, 뭐라 그러냐면은, 아유 저는 놀고 있습니다 하면서 명함을 못 내놓으세요. 직업개발연구소장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은 그게 무슨 연구소장이냐, 아 지금 내 직업을 개발하고 있는 연구소장이다 이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부여하더라도 일단은 만들어 놓으라는 말씀이죠.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요, 명함 보면 아주 재밌어요. 명함이 이렇게 보면은
조관일 창의경영연구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조관일 창의경영연구소 돼 있는데 이게 직원이 전부 몇 명이냐면요. 총무과장, 기획실장, 비서, 운전기사 뭐 몽땅 다 털어서 저 혼자입니다. 저 혼자서 만들어 놓은 연구소예요. 근데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내가 연구소 대표라고 하는데요. 명함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명함이 자기의 정체성입니다. 자기입니다, 그게. 명함이 자기예요. 그러니까 나는 명함이 없습니다 하면은 자기가 없는 겁니다. 경제활동으로만 자꾸만 생각을 해요. 노후 문제를 사람들이 해요. 일자리가 아니라 일거리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노후에는 자꾸만 돈돈돈 하는 거기다가 모든 목표를 두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죠. 물론 자금이 풍족하지 않은 사람은 당연히 일자리에 신경을 써야죠. 제가 그 취미활동, 여가활동에 대한 강의 요청을 참 많이 받습니다. 되게 어떤 사람들이 그런 강의 요청을 하냐면요. 공무원이라든가 군인 가족들 또는 선생님 가족들, 선생님들이 그런 강의 요청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연금 가지고 노후가 어느 정도 보장이 되거든요. 노후에 취미생활이 무엇이 있어요? 한번 아는 대로 대답해 보세요 하면요. 첫째 나오는 게 등산, 그 다음에 뭐 조깅. 제가 등산하지 말라고 하는데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등산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제가 등산하지 말라고 하는 건요. 이 말귀를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 하루 온종일 소요되는 그거 하나에만 몰입하지 말라는 거죠. 자기의 노후 문제를 해결해 놓지도 않고 그냥 유유자적 등산만 하기에는 아까운 시간이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제 등산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청계산 기슭에 살다 보니까 느끼는 게 있어요. 저는 등산하면은 언제나 혼자 합니다. 왜냐면요. 둘이서 하면은 올라갈 때 건강이 좋아졌다가 내려와서 막걸리 먹고 다시 원위치. 등산할 때 옷들 그냥 멋지게 차려입고 저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등산객이 가장 뭐 알프스 가는 사람처럼 멋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다 좋은데 그 좋은 옷을 입으시고 술냄새 푹푹 풍기시면서 이렇게 제발 하시지 말고 조심하시고 그렇게 하셔서 산에 오르는 분들이 역시 품격도 좋구나 이런 느낌을 주실 수 있도록 등산을 하신다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한번 곁들여서 해보게 됩니다. 여행하기죠. 이게 말이죠. 가까운 곳도 못 가본 사람 많잖아요. 낯선 곳에서 느끼는 그 아침 풍경 얼마나 멋있습니까? 해외 여행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나라도 여행지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에 안 가보신 곳 얼마나 많으세요? 동네는 다 돌아보셨습니까? 한강에 유람선은 타보셨나요? 그것도 안 해보고 무조건 해외로 나가서 사진 찍기 바쁘고 그렇게만 생각하실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한국에 어디를 다 돌아다녀보겠다. 내가 태어난 곳을 다 돌아보겠다. 얼마든지 있다는 것이죠. 깊이 탐구하기. 제 친구가 도서관에 다니는데 도서관에 가서 뭐 하냐 했더니요. 아침 먹고 집에 있으면 아내한테 혼나기 때문에 도서관에 가서 시간을 보낸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요. 그러지 말고 역사면 역사. 커피를 탐구해서 커피에 관한 책을 한 권도 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깊이 탐구하라. 이 탐구하기를 갖다가 하면은요. 그 책 때문에 강의해달라고 하는 요청이 들어올 것이다. 도서관에 간 것 때문에 직업을 창출하는 것 아니냐. 호도 활동이에요.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내가 도저히 아무래도 나는 돈이 필요하다 하면은 예를 들면은 뭐 택배를 갖다가 아르바이트로 한다든가 공장에서 물건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뭐 그 끈을 갖다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소소한 제품을 만들면서 소도 활동을 할 수 있는 거고 오히려 블로그에 글을 쓰고 하다 보면은 그 글이 마음에 들면은 강의 요청이 들어옵니다. 소도 활동하고 연결되잖아요. 리더십이면 리더십에 관한 그 글을 계속 쓰는 거예요. 그걸 묶으면 책도 되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나이로 제가 75살입니다. 이렇게 과거를 돌아봤을 때 왜 진작 그때 준비하지 않았을까 하는 후회가 있다는 것이죠. 젊었을 때 잘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랬을 줄 알고 준비를 소홀히 했다가 덜커덕 노후가 온다는 거죠. 그리고 세월이 너무나 빠르다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그런 놀 수 있는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젊었을 때에 덜 놀고 전략해야 된다는 것. 어떻게 멋있는 노후로 존재할 것인지를 머리를 많이 쓰시면서 여러분들의 노후가 정말로 멋지고 아주 행복하기를 기대합니다. 취미생활도요. 공부가 필요해요. 한 번쯤 노트를 꺼내놓고요.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거리가 몇 거리나 되는지 계속 틈날 때마다 기록을 해나가 보세요.